피했나요 여러분들? 솔직히 금손 똥손 콘텐츠 제가 더 금손이잖아요. 예, 안 그래요? 아! 뭔 소리야? 찐 금손은 바로 나지. 그치 비엔나들? 내가 금손이지. 야, 내가 금손이라고. 뭐라고? 내가 금금금금 금손이야. 뭐? 그럼 나랑 한번 붙어볼래? 그래 좋아. 다 가지고 와 다. 그래 다 가지고 와봐. 뭐 만들어 볼까 이번에? 아, 살려줘! 살려줘! 지금 것은 편집해주세요. 아무튼 이 녀석들 또 싸우느냐? 이 똥손 같으니라고. 자, 그래서 이번엔 이 산신령님께서 확실하게 금손 똥손을 정할 수 있는 물품을 가져왔느니라. 이리하여 레고 프렌즈! 이 레고를 잘 맞춰서 완성시키고 끝내주는 이야기를 만들어 온다면 내가 너희를 금손으로 임명하겠노라. 레고잖아! 아름이가 또 레고 잘 맞추지. 아, 나는 레고는 잘 못 맞추지만 레고로 이야기 만드는 건 또 나밖에 없지. 자, 한번 해보자고! 그래! 금손이 누군지 이번 기회에 똑똑히 보여주겠어. 진짜 금손을 보여주겠어! 금손의 빠른 손! 이야, 꼭 완성! 이야, 너무 예쁘다. 더워. 너무 재밌다. 내가 레고는 잘 못 맞춰도 이야기는 잘 꾸밀 수 있어. 말. 잉! 여기다가 갈고리 넣고, 여기다가 불 심고. 한번 해보자고. 잠시 후. 우와! 짜잔! 아름이의 학교 완성!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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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레고가 되게 작고 다 떨어져 있네? 넌 나한테 안 되겠다! 무슨 소리? 내 거는 다 합체돼! 잉! 푸샹! 합체! 딴따라다! 아름이의 이야기 시작하자! 따릉따릉 따릉따릉 끝! 완벽하게 착지 완료!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인싸! 여기가 바로 내가 새롭게 다닐 국제 인싸 학교인가? 인싸 킹답게 여기에서도 인싸가 되겠어. 들어가 볼까? 어? 아니지. 인싸는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아. 바로 교실문으로 들어가자. 안녕 얘들아! 아니지? 인싸는 교실문으로도 들어가지 않아! 완벽하게 착지 완료. 오메 오메 참말로 방금 2층에서 떨어진 거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안녕? 나는 최고 인싸녀 아톰이라고 해. 아이고 참말로 인싸가 온다고 들었긴 했는데 인싸는 2층에서 떨어지는구만. 어 비슷해. 아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지금 농구 시간이거든. 빨리 가야 해요. 어 근데 너 말투 되게 웃기다. 응? 뭔 소리야? 네가 더 웃겨. 참말로. 어이 패스 패스 받아. 어 뭐야? 농구공이잖아? 나도 농구 좀 꽤 하는데. 왜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겨? 지금 우리 학교 최강 세계 최고 최고 최고의 농구부에게 도전장을 내비는 것이요? 뭐? 전학생 주제에 농구를 꽤 한다고? 그 대결 받아주지. 어, 아따 야 큰일났다 야! 넌 저리 가 있어. 그래 넌 전학생이고 처음이니까 처음 공은 너한테 주지. 하 땡큐지 뭐. 자 간다! 이야! 야 저랑 어디 가? 가니까 조용히 해. 여기다. 어? 어? 아니 오 우주까지 갔다 왔어. 진짜 멋지다. 너 그거 어떻게 한 거야? 나랑 같이 친해지지 않을래? 그래 좋아. 역시 난 인싸라니까. 그래 이따가 봐. 농구 천재. 학교 나 둘러봐야겠다. 아, 인싸의 길은 힘들다니까. 이번엔 또 어떤 친구를 사귀어볼까? 아니 똑바로 좀 해보라니까. 알겠어 미안해. 안녕하세요 형님들. 오늘은 국제학교를 볼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고 조금 더 재밌게. 아 정말 큰일이네. 어?
무슨 일이지? 내가 나 이사키! 얘들아, 무슨 일이야? 아, 학교 동영상을 만들고 있었어. 유튜브에 올려야 되거든. 어? 유튜브? 내가 도와줄까? 와, 형님 화끈하네요. 어, 그럼 이제 난 뭘 하면 돼? 어, 학교에서 즐기는 걸 찍어. 잘 찍고 있지? 난 빛의 속도만큼 빠르니까 잘 따라와야 된다. 알겠어. 아! 이쪽으로 바로 올라가게! 이거 살려내게! 아니, 저 해골 움직이고 있어! 아! 베토벤이 못 그린 그림 그리게! 아니, 베토벤은 그림 그리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잘 그려! 아! 유튜브 실시간하게 고! 베게나 고! 아니, 저것은 요즘 최고의 크리에이터 베게나! 완벽해! 이건 조회수 100만 감이야! 이야! 고마워. 너 덕분에 우리 학교 구독자 수가 100만 명이 넘었어. 별거 아니야. 역시 난 인싸라니까. 괜찮아? 아픈 친구도 도와주는 인싸. 이제 좀 학교 구경을 해볼까?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네. 학교 좀 둘러볼까? 학교장,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네. 학교 좀 보고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네. 도와줘야겠네. 아줌마, 무슨 고민 있어요? 지금 한 달 새 주스를 하나도 팔지 못했어. 더 이상 주스를 팔지 못하면 이 가게를 빼야 해. 난 이제 거지야. 그럼 이 오토미 도와드리죠. 주스 드시고 가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안 되겠네. 골라 맛있는 주스가 아주 100가지. 골라 아주 맛있어요. 골라. 아니, 이 목소리는 농구 천재 오톰? 아니, 이 목소리는 웅성. 뭐야, 나의 친구 오톰이 주스를 팔잖아. 먹어봐야겠어. 자, 다들 먹어봐. 아니, 우리 학교에 이렇게 맛있었던 주스집이 있었다니 몰랐어. 맛있다! 아주머니, 저도 오토미 파는 거 주세요! 아주머니, 저도요! 인싸 대기 대성공! 이제 집에 가볼까? 뭐야? 그걸 이야기라고 만들었어? 레고만 잘 만들어가지고. 자, 그러면 이번엔 내 차례! 짜잔! 작품명 오토미 집! 앞에서는 이렇고 뒤에서는 서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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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라 워터매집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 따사로운 햇살. 나는 이제 눈을 뜨면 완전 인기 짱이 되고 있겠지? 자, 눈 뜬다. 이야, 이 층에서 뛰어내리기. 촛. 내 이름은 오텀. 오늘 내 생일이지. 나 지금 눈 감고 있음. 왜냐하면은 내가 눈을 뜨는 순간 내 집에 있는 친구들이 나를 놀래켜줄 거기 때문이야. 자, 하나, 둘, 셋. 이상하다. 하나, 둘, 셋. 어? 어? 얘들아, 어딨어? 왜 친구들이 한 명도 없지? 초코야, 혹시 여기에 내 친구들 오지 않았니? 모른다고? 밥이나 주라고? 이거 먹어 이거! 이럴 수가. 오늘 내 생일인데 내 친구들이 내 생일을 모르고 설마 안 온 거야? 혹시 냉장고에? 냉장고에도 없어! 어쩌고 유통기한 다 됐네. 버려야겠다. 나는 이게 짜는 줄 알았는데 그건 나만의 착각이었나 봐. 어쩔 수 없지. 오늘 나 혼자 보내는 수밖에. 똥이나 치우러 가자. 말똥아! 아야! 말똥이 녀석 이거 똥 푸짐하게 싸놨네. 진짜 먹고 나서 똥밖에 안 싸네. 어우, 저거 봐. 오텀이 혼자 말똥이 똥 치우고 있어. 하, 이 정도면 성공 아니야? 아, 그러게. 오늘 오텀이 생일이잖아. 우리가 깜짝 서프라이즈 안 알려줬으니까 지금 엄청 실망할 거야. 한번 우리 오텀이 놀래키러 한번 가볼까?
어, 좋지. 가볼까? 어, 어, 나 다리 부러진 것 같아. 어, 아, 그러니까 부서. 어, 어? 어? 이 소리는? 어, 얘들아! 너희 설마 내 생일인 줄 알고 나한테 온 거야? 어, 당연하지. 어, 아! 그래, 우리 오늘 한번 재밌게 즐겁게 놀아보자, 뭐. 어, 너무 좋아. 일단 똥 치워. 어? 오토바이 이게 뭐야? 일단 왔으니까 똥 치우라고. 어? 어? 얘들아, 나는 너희가 내 생일 모르고 안 오는 줄 알았어. 하하, 그럴 리가 있나. 그럼 그럼, 이거 서프라이즈야. 아, 너무 고마워. 나 오늘 집 대청소 해야 되는데 너희가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했어. 어, 그러면은 오텀, 우리가 뭘 도와줄까? 그러면은 너는 우리 초코 산책 좀 시켜줘. 산책? 아, 맡겨둬. 초코야, 그럼 내 친구 말 잘 들어야 돼. 자, 그러면 산책 부탁해. 그래, 좋아. 우리 산책 재밌게 하자. 초코야, 이거 맞아? 초코야,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아, 초코야. 근데 한 명은 어디 갔지? 도망간 거 아니야? 어, 오텀, 내가 이거 운전면허가 이거 옛날에 따가지고 까먹었었어. 이거 넘어지네 자꾸. 으차. 그럼 난 뭐 하면 될까? 지금 한 명은 똥 치우고 한 명은 초코가 산책시키고 있으니까 우리는 애들 올 때 맛있는 파이 준비해놓자. 어, 파이 좋았어. 여기가 우리의 주방이야. 여기서 지금 어, 맛이 갈랑말랑하는 게 많거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요리를 해가지고 애들한테 먹이자. 자, 그럼 시작. 우와, 진짜 다 맛이 갈라고 하네. 뭐라고?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자, 그럼 시작. 요리 시작. 까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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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르르. 아, 너 진짜 웃긴다. 그래서, 아, 아, 참, 참. 아, 우리만 먹으면 안 되잖아, 근데. 초코가 산책 시키러 나가는데 언제 돌아오는 거지? 와, 와, 초코야. 와, 와, 초코야. 고마워, 초코야. 나를 산책시켜줘서 오랜만에 운동했다. 어, 무슨 냄새지? 어, 뭐야? 어, 산책 다 끝났어? 빨리 이리 와서 앉아. 어, 진짜 맛있다. 너희들 나 산책시키러 가서 어, 너네 혼자 먹고 있었네. 맛있다. 와, 잘 놀았다. 벌써 밤이네? 아, 참. 밤이면은 뭐 해야 되지? 아이 참, 밤이면은 하나밖에 없지. 바로 캠프파이어. 내가 그러면은 나무 뽑아서 올게. 너네들은 캠프파이어 준비 좀 해줘. 자, 우리 집에 쓸만한 나무가 있던가. 이거면 되겠다. 자, 간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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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야, 야. 새로 다 가지고 왔어. 이걸로 불 붙여가지고 고기 구워 먹자. 아유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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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프파이어는 역시 너무 재밌어.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났어요. 누가 금손이고 똥손이장?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아, 나는 못 골라. 결과는 우리 비엔나 군단이 어느 쪽이 금손인지 댓글로 써주세요. 아, 그리고 레고 프렌즈 오프라인 행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아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레고 프렌즈에서 나오는 다양한 체험존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기존 레고 프렌즈와는 다르게 새로워진 로고, 새로워진 캐릭터, 새로워진 스토리,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아참! TV 애니메이션도 5월에 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내가 더 잘했어. 아, 잘해.